안녕하세요. 지금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와. 아, 7월 달에 촬영이 좀 짧긴 하는데, 그래도 다른 촬영으로 하나 잡혀가지고, 그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. 아. 촬영이 자주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. 아무튼 간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잘 도착했습니다. 촬영 장소 금방도고. 아, 멀다 멀어. 위치는 부평 금방이고요. 상당히 멀네요.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. 다행히 뭐 안에 실내 안에서 촬영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거리가 신기하네. 보여드릴게요. 맞아도 하고 좀 옛날 거리인 것 같아요. 거의 다 왔어요. 한 3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끝. 여기입니다. 촬영 장소가 부평 아트센터라고 합니다. 좋아요. 아, 힘들었다. 자, 오늘 촬영은 꿀차렸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해볼게요. 우선 잘 도착했고요. 잠시 제가 일찍 와가지고 잠시 요 근방에서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습관이라 어쩔 수 없네요. 이때 오고 싶어도 뭐라 그럴까,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항상 일찍 오는 버릇이 있네요. 아무튼 촬영 꿀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오, 완전 꿀 촬영했습니다. 다행히 실내 촬영이라서 되게 편하게 촬영했고요. 뭐라 그럴까? 제가 했던 역할은 기자 역할이라서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기자 역할 뭐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아무튼간 열심히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. 모두들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시고,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연습 많이 살 길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열심히 하자! 끝나자!